21번째 보겠습니다. 소제목 21번째.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짜리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0원짜리도 있는데, 1,000원 있잖아요. 1,000원. 막 3,000,000원짜리, 막 7,000,000원짜리, 뭐, 2억짜리, 막 6억짜리도 있는데, 어떤 건 막 10억대, 그쵸? 20억대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 짜리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짜리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수님 짜리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5절입니다. 네. 우리, 나이 엄마요, 나이 엄마?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를 믿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까도 제가 친구 얘기했죠. 친구,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 중학교 때가 아니라, 저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노량진 그 언덕에 그 노인정 하나 있는데 노인정 있는데 그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에서 보면요 그 노량진 일대가 이렇게 좀 비탈길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집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집들을 보면서 야 수연아 우리는 어떻게 집이 없냐 이렇게 집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친구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참 이게 못할 얘기가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할 얘기도 다 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있잖아요. 진짜 편한 사이야. 진짜 편한 사이. 응? 어떤 친구들은요, 목숨도 줘요, 목숨도. 목숨도. 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이요, 우리들은 친구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를요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거 있잖아요. 친구라는 건 내가 너희를 나와 동급으로 얘기해. 동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반열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만큼이나 귀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여긴다. 그게 있잖아요. 이게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 걸어갈 때 제발 기죽지 마세요. 야 나는 다 와 여러분들 제가 길 지나갈 때 그럴 때 있어요. 길 지나갈 때 내가 누구지 아냐? 내가 예수님 친구야. 그래서 여러분 다 덤비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보죠? 제가 가끔 혼자 4층에 들어오면요 자식 너 어디서 그냥 너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근데 누가 그렇다고 누가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안에 귀신들이 보이는데 하나같이 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다 얻어 터져가지고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들이 온통 딱 피범벅이래.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얻어맞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어때? 다른 교회는 막 귀신들이 멀쩡해요. 여기는 다 피범벅이에요. 아니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신박한 사람이 얘기지만 뭐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그 있잖아요.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평상시에 있잖아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요.
엄청난 사자들과 늑대이들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 늑대가요, 늑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모르죠? 늑대가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엄청 커. 늑대, 이 다 큰 늑대는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어? 그 현희 아버님, 현희 아버님, 저 몸뚱아리를 세 개 합치면 돼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근데요, 이 물맷돌리요, 다 죽였거든. 평상시에 다윗이 다 죽였거든. 그랬더니 있잖아요, 골리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요? 늑대들이 있잖아요, 사자들은 막 이빨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악력이, 악력. 어? 이 입을 다무는 악력이 대단한데, 골리앗은 뭐 이빨도, 사람 이빨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대잖아요. 어? 얼마나 가스러웠겠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어,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그 자리를 뭐 탐내고 뭐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차게 되면 이 땅에서 있잖아요. 한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두 영혼도 살리고 누구는요 평생 한 영혼도 못 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한 영혼 살리고 두 영혼 살리고 열 명을 살리고 20명을 살리고 여러분들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있잖아요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만큼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따가 학문에 매료돼가지고 평생을 있잖아요. 평생을 논문 쓰느라고 다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없어서 안 받아요, 안 받아. 여러분, 세상 학문은 덜 연구해도 돼요. 한 영혼 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 학문은 좀 덜 연구해도 돼. 이름을 덜 떨쳐도 돼. 한 영혼 살리는 게. 논문 천억 개보다 나아, 천억 개보다. 이 땅에서 유명한 교수보다 나아요. 카이스트 교수, 뭐, 응? 석자 교수 필요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있잖아요. 세상 지식에 매료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혼에 미치세요. 영혼에. 하나님께 미치고 영혼에 미치세요. 그건요.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 영혼을 건진 건요.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 가치는요. 영혼에요. 영혼에. 그것을 위해서 하세요. 그것을. 우리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것 같아. 주님이 우리 안에 것 같아.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걸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자리. 맞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사단은요. 사단이 이 땅에서 가장 힘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 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이 존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면 원수 없어요. 누굴 미워해요? 가치도 없어. 원망해? 상처? 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면요. 옛날 상처? 아픔? 너. 그러면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여러분,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사는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이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이 존귀한 예수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뭐, 장로, 권사, 뭐, 교사가 됐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뭐, 성가대원이 됐든,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맡았든 간에, 내가 이 귀한 예수님 자리로 사는 거, 삶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또 주님 오신 이후로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또 누군가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크게 살아요. 크게. 이 여러분들 마음의 스케일을 크게 가져요. 크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1억 자리도 아니고 조억 자리도 아니고 경 자리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답게 우리 안에서 그 가치를 더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귀신에게 묶이고 눌리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 귀신의 역사를 걷어버리고 오히려 귀신들인 영혼들 안에 악령들을 대적하고 내쫓고 또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